어머니가 자전거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맞아요. 자전거를 타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전거 누구나 타죠. 맞아요. 멋부리려고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따끈한 옷 입고 내가 근육 좀 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봉사까지 실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두 분한테 자전거 어떤 매력이 그렇게 큰가요? 일단 윤묘근 회장님. 저요? 네. 자전거 매력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하죠. 그래요? 어떻게 오늘 24시간 방송 한번 갈까요? 예. 그래 보셔도 제가, 돼요? 예. 제가 이길 거예요. 매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 자전거를 딱 안장 위에 올라가서 페달을 딱 밟고 나면 우선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우선 스트레스 싹 없어지고. 없어지고요. 네. 이렇게 삶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즐거워요. 아, 그쵸. 예. 뭐 둘러보지 못했던 자연도 보고. 자연도 보고. 맞아요, 맞아요. 강물도 보고. 아, 한강변으로 가시는 모습을 저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수부님은 어떤 게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자전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변에 해를 이제 주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죠. 친환경.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이제 우리 뭐 가까운 거리라 그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5km 이내에서는 이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이런 그 교통수단.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 생활 중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이제 유지를 시키는데 아주 그게 이제 자전거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복 선생님께 또 저게 제가 궁금한데요. 네. 자전거 21 거기서 상임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21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 21살만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 21인가? 네. 아니 어떤 단체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1993년 3월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세기잖아요. 네. 그래서 21세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21세기. 그 당시만 해도 21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미래, 자전거의 미래, 희망을 이제 의미한다고. 그럼 이제 2100년 넘어가면 또 자전거 22로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22. 야,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저희 그때까지 오래 살아서.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27년째 지금. 와. 아니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면 청소년 때 만드신 단체예요?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오수복 대표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양띠입니다. 네? 양띠. 아, 겁나. 우와, 아니 어떻게. 나이는 이제 다섯이죠. 6학년 5반이세요? 네. 7학년 5반, 6학년 5반? 네. 우리 긴장해야겠어요. 아,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막 몸이 비대하고 뚱뚱하지만 아니 뭐가 어디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약했어요. 몸이 너무 약하셨구나. 막 제가 막 이런 말씀 드려야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알부민을 막 그러고 살았어요. 힘들어서. 네. 친구가 자전거를 한 번씩 아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전거는. 네. 그런데 이제 오수보 총장님 하시는 자전거 21. 네. 전에는 이름이 좀 틀렸었어요. 네네네. 자전거 진흥회였어요. 자전거 진흥회. 네,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자전거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이제 찾아갔더니 거기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계기로. 예,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네. 만으로 23년, 그냥 24년이 됐네요. 오, 세상에. 대표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마다 지구 한 바퀴 자전거 릴레이 행사를 하신대요, 항상. 지구를 어떻게 한 바퀴?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지구 한 바퀴 자전거 릴레이는 이제 우리 자전거 타기 그 효과를 어떤 수치로 이렇게 한번 환산해 보는 거거든요. 네. 지구 한 바퀴 거리가 이제 4만 킬로. 네, 맞습니다. 네. 만약 이 4만 킬로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 어느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발생할 것인가. 예. 한 2톤 좀 남짓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2톤 남 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이걸 해소시키려면은 어린 소나무 76그루가 있어야 그거를 이제 해소시키겠다. 세상에. 아니, 제가 1년에 운전하는 거리가 한 4만에서 5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한 바퀴 1년에? 그럼 제가 그 소나무 76그루를 그래? 제가 죽여버리죠. 왜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관을 이제 해가지고. 네. 자전거로.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지구를 돌자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수치를. 가면은 그만큼 우리가 환경 쪽에 네. 그러니까 내 건강은 물론이고 이제 기여가 된다. 네, 그런 게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런 의미가 그리고 이제 있으신가요? 이 주간바퀴리는 지금 2004년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한 15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현재까지 그 전체 주행 거리가 누적 네. 거리가 네. 한 217만 킬로 정도가 됩니다. 217만 킬로. 네. 네. 그 217만 킬로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환산한다 그러면은 약 38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 어머, 효과가 세상에, 있고요. 정말 크다. 거꾸로 한다면 지금 한 4,119그루 정도의 어린 소나무를 심은 효과를 이제 있다는 거죠. 자전거 타기 하나만 가지고. 저도 이제 지방 다닐 때 자전거로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요. 한 이틀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예, 한 2, 3일 전에 미리 네. 가서. 일을 좀 근거리로 잡아요. 아, 예. 아, 그 유명훈 회장님은 아까 뭐 한강변 달리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가시는 코스 중에 저희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코스 이런 거 모르지?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전거 고수만이 네. 하는. 네. 사실 그리고 저도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네. 지구 한 바퀴 네. 돌아서 네. 제가 배지 금배지도 받았어요. 아, 이 배지가 그거예요? 예, 4만 킬로. 우와, 4만 킬로. 지금 4만 킬로 한번 받고 지금 이제 또 8만 킬로를 목표로 해서 네. 지금 만 5만 아마 3월 말 현재 5만 킬로 조금 이제 넘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네네. 제가 타고 있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요. 자전거 탈 수 있는 추천할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각 밖에 우리 이제 저는 관악에 사니까 도림천. 네. 도림천. 도림천을 해서 안양 합수부에서 아래뱃길. 아라뱃길, 네, 또 상암 운동장, 네. 또 꽃축제 할 때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네, 아이 그거 뭐 별로 그까지 그리고 조금 더 외곽에 좀 지방에는 어디가 이뻐요? 지방 저는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네? 11년 네. 11번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서울 부산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순례. 국토순례. 네네 그걸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네? 또 제주도를 해안도로 한 바퀴 한 바퀴 도는데 선배꼬지도 자전거로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세요. 잠깐만요. 잠깐. 아니 저희가 갈 수 있는 데 추천해 달라는데 선배꼬지를 지금 좀 가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데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요. 도림천.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와. 체력이 안 돼서 다리 근육이 안 돼서 그냥 도림천 가는 거예요. 여의도 도림천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침에 대단하시다. 저는 5시 반이면 네. 매일 별일이 없으면 매일 한 바퀴씩 도면 1시간 반, 2시간. 네. 매일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회장님 네. 클래스 인정. 네. 그리고 우리 오 대표님, 그 사실 지금 자전거 21 이 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의식 개선 활동도 하실 거고, 또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이용자분들의 어떤 뭔가 권리를 막히 추구하고 권리를 좀 찾아주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그 성과라 그러면은 네. 그 정부의 자전거 정책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NGO로서는 이제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그 윤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우리 4대강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그 정비되게 된 계기가 2010년에 이제 전국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그 참여를 그 연구 용역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런 뭐 밑에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을 대상한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하지만은 네. 특히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인 것이 이제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이런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 다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누구나 이제 가입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 예? 네.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죠? 저희들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을
다 수료를 해야 이수를 해야 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막 탈 게 아니라 자전거에 그렇죠.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나름 면허증. 맞아요, 맞아요. 자전거 면허증. 그렇죠. 운전면허 교육받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거긴 좀 어렵다.